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와이 시작합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한복판의 한 호텔에서 용역을 동원한 집단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둔기를 동원해 집기류를 부수고 난장판이 됐는데요. 국제 행사가 열리는 백스코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센텀호텔 로비에서 해머를 든 남성이 오른쪽 프런트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합세한 다른 남성들도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또 다른 무리들은 이를 막아섭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용역을 동원한 30여 명의 몸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호텔 1층 로비에 나와 있는데요. A업체의 프론트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B업체의 프론트는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이 호텔은 500여 개 객실별로 소유주가 따로 있는 분양형 호텔인데 운영권을 두고 양쪽이 갈등 중입니다. 후발주자인 피해업체는 이번 사태의 배후가 로비를 독점하려는 A업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고. 기존 A업체는 이번 사태가 건물 관리소와 B업체 사이의 갈등이라며 자신들은 제3자로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관리소 직원 C씨 등 두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권 앞에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충돌한 상황. 가뜩이나 힘든 지역 관광업계에 먹구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경남 창원시 한 구청에서 40대 남성이 공무원을 폭행해 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생계비 지원금 지급이 늦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구청에 민원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옵니다. 잔뜩 화가 난 듯 삿대질을 하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뒤 해당 남성은 가차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에 맞은 여성 공무원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놀란 동료들이 모여들고 실신한 직원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폭행한 이유는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늦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계장이 이제 고객 욕설을 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시라. 은행에서는 은행으로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은행 가서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찾아올까 봐도 그런 불안이 있고 또 저분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저희가 항상 뭐 불안을 지난 5월에도 경남 김해에서 기초연금 수급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에 의한 폭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창원시 공무원 노조가 나서서 재발 방지 대책을 이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의 일방적 폭행 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청경 추가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경찰은 주먹을 휘두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거창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사과 농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봄 냉해에 이어 이번엔 우박 피해까지 입었는데 단 20분 만에 1년 농사도 끝이 났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경남 거창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하늘에서 구슬 크기만한 우박이 쉴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큰 알갱이가 막 뿌리듯이 눈이 내리듯이 그렇게 막 흩뿌려서 내려왔어요. 아유, 저는 어릴 때 얼음 알갱이 보고 처음 봤어요, 우박을.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상공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수증기 입자가 얼음 알갱이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20분 동안 내린 우박으로 이일대 사과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거창 지역 사과농가 상당수가 지난 봄 냉해 피해에 이어 이번에는 우박 피해까지 입으면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우박을 맞아 상처 입은 사과가 수두룩합니다. 상처가 난 부분은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단 20분 동안 내린 우박으로 1년 농사를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우박이 안 맞은 사과는 한 5% 미만? 거진 다 맞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이 상처가 심한 사과들을 따내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원래 농사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거창 지역 피해 농가는 330곳, 피해 면적은 축구장 570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냉해와 우박으로 농사까지 망치면서 농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그동안 등교를 못했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오늘부터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부산 경남은 75만 명 전 학년이 등교를 한 것이 되는데요.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옵니다. 책가방을 메고 첫 등교에 나선 학생들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1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열 감지 카메라로 먼저 체온을 재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개학 연기 이후 99일 만에 순차 등교가 완료된 것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친구들을 봐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온라인으로 선생님 얼굴 못 뵈었는데 이렇게 학교와 선생님 얼굴 뵈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교실에는 절반가량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과밀 학급이다 보니 홀수, 짝수번호 학생들이 격일로 등교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홀수와 짝수를 정해서 한 반에 전체가 등교하지 않고 나눠서 등교를 함으로써 과밀이 되지 않고 한 반의 인원이 12명에서 15명 사이로 이루어짐으로써 점심 시간에도 학급별로 동선을 분리해 칸막이를 두고 대각선으로 앉아 식사를 합니다. 1m 거리두기를 위해서 스티커카를 직접 학교에서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안 보내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은. 근데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위에 지방은 터지고 있으니까 계속 여기가 안 터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8월 여름방학도 2주 정도로 짧아져 학습 리듬이 흐트러진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업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등교 수업이 연기됨으로써 여름방학도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일정 기간은 학교마다 일부 조정돼서 축소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고3 확진자가 발생했었던 부산은 무증상 감염 우려 속에 순차 등교 수업 마무리 후에도 교육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등교 개학 이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과 동전 노래방 등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최근 전국 확진자들의 동선에 이 PC방과 노래방이 다수 포함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도 특별 방역 활동에 나서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PC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체온을 재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나란히 붙어있지만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PC방 곳곳을 둘러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이 PC방에서 6시간 동안 머문 것이 확인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PC방엔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걷는 사람 몇 명, 기침하거나 그러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경찰은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PC방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하세요. PC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노래방 역시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개학 이후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는 동전 노래방은 더욱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 명령이 내려진 8개소에 노래 연습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PC방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락실에는 제한 명령 대상 장소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이 구청과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경찰은 지자체와 학부모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청소년 이용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부전 마산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구간에서 터널 붕괴가 있었다는 내용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업 시행사는 이런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까지 했지만 정작 부산시와 지자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정작 긴밀히 협의해야 할 지자체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부전 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 터널 붕괴는 두 차례 있었고 피난 대피 터널뿐만 아니라 터널 본선 파손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붕괴 사고로 16,000톤이 넘는 흙과 모래가 터널 내부를 가득 채울 정도로 사고 규모는 컸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런 심각한 붕괴 사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승인하고 감독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보니 사업 시행사가 국토부에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감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에서는 그런 사고 원인에 대한 자세한 주인 상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사상구도 내용을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는 그걸 뭐 사전에 사고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안 했다는 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하 터널 붕괴 현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삼락생태공원 바로 아래. 결국 관할구청은 부전 마산 복선전철 사업 구간에 대한 긴급 점검과 안전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보 공유에서 지자체가 배제되면서 부산 경남 교통 광역망 구축을 준비하던 부산시도 대응이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이번 사고로 당초 내년 2월 예정된 개통이 내년 12월로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 부전 마산 복선전철 구간을 동해선 경전선과 연결하는 부울경 광역경제권 구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정작 긴밀히 협의해야 할 지자체가 배제되면서 깜깜이 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을 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A씨는 처음 무단 이탈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당한 뒤에도 네 차례나 더 거주지를 벗어나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왔던 부산 온천교회 완치자 21명이 단체로 혈장을 기증합니다. 온천교회 담임 목사 등은 부산시를 방문해 기증 서약서를 전달하며 혈장 단체 기증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은 기증자가 적어 국내에서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최하위 한화가 최원호 감독 대행을 선임했습니다. 감독을 바꾸면 한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화의 육성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이 한국 최고 에이스가 된 뒤 한화의 선수 육성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2007년 이후 14년 동안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에 입단한 선수 14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과 지난해 프리미어 12 대표팀에도 신인 때부터 한화에 있던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금 쓸만한 유망주는 데뷔하자마자 혹사당해 부상에 시달리거나 비싼 외부 FA 영입에 따른 보상 선수로 한화를 떠난 결과입니다. 장기 계획 없이 땜질식 운영이 계속된 결과 한화는 21세기 들어 통산 승률이 막내 구단 KT에만 앞서 있고 급기야 1982년 산미가 세운 역대 최다 연패 18연패에 도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로 1군 지휘봉을 잡은 최원호 감독 대행은 유망주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타팀과 견줬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과 나이 든 선수들의 조화 속에서 선수들은 필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독려를 할 거고. 최 대행은 부임 첫날 송광민, 이성열, 최진행 등 베테랑 10명을 1군에서 제외하고 2군의 젊은 선수 10명을 1군에 등록하며
대대적인 세대 교체에 착수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3년 넘게 우승이 없었던 여자 골프 스타 김효주 선수가 어제 롯데 칸타타 오픈 우승으로 부활을 알렸는데요. 비결은 업그레이드된 체력과 비거리였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김효주는 17살 아마추어 시절부터 21살이던 2016년까지 국내 투어 10승, LPGA 투어 3승을 올리며 천재 소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1승도 추가하지 못해 점차 잊혀갔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LPGA 투어 장타자들 속에서 최하위권인 비거리가 늘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 비거리가 안 나면 샷할 때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스트레스는 좀 됐었어요.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효주는 지난 겨울 어느 해보다 체력 훈련에 공을 들였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5kg이나 불리면서 비거리도 늘었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한 클럽 이상은 무조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골프가 훨씬 편해졌어요. 늘어난 비거리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롯데 칸타타 오픈 마지막 날 소문난 장타자 김세영과 같은 조 맞대결과 연장 승부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전이었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거리가 늘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크게 신경은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언니 비거리. 3년 6개월간의 우승 갈증을 시원하게 푼 김효주는 이번 주 S5일 챔피언십과 다음 주 메이저 대회 한국 여자 오픈에도 출전해 돌아온 천재 소녀의 고감도 샷을 뽐냅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내일은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이 28도, 미량 33.8도 등을 보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오늘만큼 오르면서 평년보다 훨씬 더 덥겠습니다. 구름 없이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고 오후에는 오존 농도 역시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후 시간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주의보는 내륙 곳곳으로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경산은 폭염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 30도, 밀양과 창녕은 34도가 예상돼서 평년보다 훨씬 덥겠습니다. 부산도 낮 최고 27도, 양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날이 흐려지면서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